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뉴스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확고한 휙고에 투자를 한다. 그 다음에 나이트크로우 신작이죠. 이 신작을 준비하면서 사업도 세 단장을 했다. 부활한 위믹스 신작으로 상승세는 잇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야심작이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트크로우가 지금 계속해서 뉴스가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얘네들은 게임 회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 회사는 결국은 뭐가 나와야 됩니까? 좋은 게임이 나와야 됩니다. 재미있는 게임. 그래야지 이 위믹스로 뭐 P2E라고 해갖고 뭐 돈을 버는 게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게임이 재미있어야지 사람들이 게임을 할 거죠. 그래야 사람이 몰리죠. 안 그렇습니까? 재미도 없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결국은 게임을 하면서 덤으로 돈도 버는 거,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게임 IP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는 게임 회사들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게임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작들, 물론 이제 예전에 나왔던 그 게임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유저들, 게임 유저들을 붙잡아 두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게임이 나오면 그 위에다 또다시 탑을 하나 쌓는다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다시 신작이 나오면 또다시 탑을 쌓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1년, 2년 전에 이 신작이라는 게임을 벗어나갖고, 뭐, P2E 블록체인 게임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신사업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게임 회사인지, 아니면 비트코인 회사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많은 회사들이 그쪽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P2E가 불법이죠. 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몰랐는데 우리나라랑 중국 이그두 개의 나라만 안 되고 있다라고 해요. 얼마나 조금 보수적인가? 저는 그걸 다시 한번 좀 느낀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걱정할 필요 없고 여기서 잡아가면 된다. 대신에 내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라인에서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선을 이렇게 그어놨죠. 그래서 요 언저리 근처에서 그냥 대충 잡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때도 매도를 하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우리가 매도하는 구간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미 여기 구간을 한번 정도 터치를 해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여기까지 밀려서 반등이 나오면 여기가 저항의 역할을 하겠죠. 근데 어설픈 눌림 이후로 반등이 나오면 여기를 돌파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어디에서 매도하느냐? 여기서 매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 N자형 파동에서 정리하고, 눌리는 구간이라든지 돌파하고 눌리는 구간을 다시 한번 좀 타점을 잡아갖고 또 접근을 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뭐 여기에서 이제 저점에서 좀 잡았죠. 반등 나왔을 때 5만원 구간에서 정리하고, 생각 이상으로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를 조금 더 상향을 해갖고, 여기서부터 어저께부터 좀 다시 잡아 들어가기 시작을 했으니까, 뭐 오늘 올라가는 척하다 눌린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걱정할 필요는 없죠. 다시 잡으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5일선을 돌파하고 이탈을 하고 한번 터치하고 음봉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혹시 오늘 음봉이 하나 더 나와서 21선 언저리까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겁먹지 말고 여기서는 잡아라. 물량 좀더 추가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일단 좀 양봉의 모습이 연출되었어요. 뭐 이게 양봉이 나왔다라고 해서 내일 당장 이렇게 가느니,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을 받는지, 이거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이 물량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올라간다라고 해서 내가 여기서 매수하려고 기다렸다가 매수가 안 됐으니까 여기서 따라 들어간다. 그것만 안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가격대, 원하는 가격대, 거기에서만 조금 순차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1차적으로 접근했던 그 물량만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떨어진다라고 하면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잡아 들어가면 되겠지만은, 혹시라도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 라인에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5일선을 터치하고 다시 밀려 내려갈 수도 있고요. 5일선을 돌파하고 깨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5일선을 돌파하고 눌림 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첫 번째 물량만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만 좀 끌고 가시면 될것 같고, 나중이라도 혹시 조금 더 흐름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이기 때문에 얘가 어떤 액션이 나올지는 아직까지 마감이 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흐름을 좀 체크하면서 내일 어떤 모습으로
마감이 됐는지 제가 영상에서 찍어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조금 장중에 올려드리고 있어서 뭐 아직까지는 시작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2시죠? 이제 오후장에 좀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대이기 때문에 참고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허브 경제TV 아직까지 채널 추가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채널 추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 그림 그대로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가 됐다라고 하면 저희가 오늘의 주도주 관련된 뉴스를 보내드릴 건데 주도주를 내가 받고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은 저희 무료 체험을 한번 신청을 하세요. 저 무료 체험 역시도 저희가 주도주 개념의 종목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 같이 한번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고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하는지 그 활용법을 확실하게 배워가시고 그리고 같이 매매하는 기간 동안에 이런 수익률도 챙겨가시면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고 아 나 귀찮아 다음에 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다음에도 못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의지가 있을 때 바로 신청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